네, 이 시대의 참견인. 예. 시민인. 이 시대의 참 유세인. 네. 예,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네네. 아, 방송하고 있었네. 예, 지금 2만 2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제가 딴왜 전화드렸냐면요, 아까 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형, 진짜 형은 민주당을 사랑하는구나. 형,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나는 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아, 그걸 귓속말로 해야지. 그럼 방송할 때 하면 어떻게 해? 형이, 의원님이 아까 안 받았잖아요. 아, 아까는 방송 안할 방송 때구나. 안할 때, 아까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정청래만큼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건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한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는데 지금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우리, 아니, 예. 이게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네.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해 이재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잘 살자고 한 일인데, 뭐, 누구한테 뭐, 칭찬받은 일은 아니죠. 갑자기 왜 겸손해지셨어요? 아니, 겸손해진 게 아니라, 아, 우리 보좌진들이 막 그러더라고. 의원님, 아, 이번에 너무 고생했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아니, 무슨 고생은 고생이야. 다 나를 위해 고생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죠. 나를 위해 이재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이 고생하고,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국민이 고생한다. 개고생하죠. 예. 그러니까, 예. 이재명 고생시키려고 우리가 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그렇죠. 이재명 시켜놓고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는 뭐, 힘든 건 없는데. 목소리 벌써 다 쉬었네요, 의원님. 아니, 근데 걱정이네. 내일 MBC 그 개표 방송 내일 하게 됐거든요. 예, 9시까지 하신다며, 4시부터. 내일 4시부터 9시 20분. 5시간을 계속 생방송하는 거예요? 예. 네. 오,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아니, 뭐, 잠깐 쉬긴 한다는데. 네네. 그, 너무 길잖아, 좀. 거기 근데. 끝나고 우리 저 시사타파도 오셔야죠. 그렇게 할게요. 예, 꼭 우리 시사타파의 시민들이 같이 내일 개표 볼 거니까 의원님이랑 같이 저희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네. 우리 보좌관이 칼 같은 보좌관 있잖아요. 네네.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 어떤 계산이요? 55군데를 갔고, 55군데를 갔다고요? 아, 의원님이 오늘 요번에 선거 유세 결과 발표해 주세요. 55군데를 갖고 7,240km를 뛰었대. 야, 55군데의 지원 유세와 7,240km 운전만, 거리상. 거리상. 와, 23일 동안 7,200km. 와. 근데 내가 이번에 지금 아까 막 페이스북 쓰느라고 네네. 전화를 못 받았는데 예. 덤으로 얻은 게 네. 하루에 유튜브 구독자 1,000명. 하루에 1,000명씩, 예. 그래서 2만 명 늘었고, 2만 명 늘으셨고요, 예. 3주 동안 토탈 본체 유튜브 와서 본 사람들이 630만 명. 630만 뷰나 봤네요. 예.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유튜브를 여러 번킨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맨날 봐도 저도 구독자라서 아침 출근 인사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하셨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아니, 근데 의원님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하셨겠죠? 다 열심히 했고요. 진짜 열심히 했죠. 예. 이게 근데 뭐 내가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할 일도 아닌 것이. 아니 네. 뭐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이재명 고생시키려고. 그래서 아까 홍대에서 봤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예. 아, 앞으로 고생할 날이 양반 생각하니까.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도 고생하긴 했지만 예. 내일 대통령 당선되면 참 미안하게 됐더라고. 그죠. 계란장수 방송은 이제 진성준 의원님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무조건 간판 읽고 벽치기를 하더라도 다들 이게 전수가 돼서 이제 민주당의 귀중한 자산이 된것 같아요. 아니, 이탄 의원도 한것 같은데. 이탄희도 거기 용인에서 아니,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선거 초기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뭐한것 같은데. 예.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이탄 의원이 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 얌전하신 분이.
예. 예,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 TV가 있어요. 정청래 TV가 현재 구독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14만이었는데 23일 동안 2만 명이 늘어가고 16만 명이 됐는데 지금 네. 정청래 의원님 구독 바로 가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완료했어요? 네. 아, 구독 완료 막 올라옵니다. 예. 저는 네. 팔뚝보다는 구독을 원합니다. 네, 팔뚝보다는 구독. 네. 의원님, 또 이 네. 시대의 참 예언인 네. 내일 예상 한번 해주시죠. 근데 네. 이제 이 전략상 전략상 감출까요? 전략상 아, 지금 기세를 올려야 되겠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이긴다, 뭐 더 이긴다 하고 뭐 내를 그렇지만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무슨 우리 지금 응원하고 인커리지먼트 예. 응원하고 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아 우리 이긴다 그랬더니 예. 뭘 이기냐고 벌써부터 얘기하냐고 또 막 또, 예, 또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예. 참 한 번 더 생각하지 예. 아 정청래가 이 말 할 때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의원님이 평소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사기가 높은 쪽에서 이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렇죠. 삼국지에 예. 보면 예. 제일 먼저 북을 울려라 그거잖아요. 네, 북을 울려라. 그래서 나는 북을 울리는 건데 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또 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말발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아, 이렇게 하면 집니다 그러면 왜 또 진다고 얘기하냐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너무 예민해. 요즘 시민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예민해. 그렇긴 한데 예. 좀 긴 호흡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예, 예. 한 가지 제가 또 그런 악플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면 예. 2030도 이겨요. 아 우리가 2030도 이긴다? 예 이깁니다. 예. 그러면 60년대생, 60년생, 63세까지 네. 우리가 이겨요. 예, 예, 예. 그러면 63세부터 좀 지더라도 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쌍팔년도식 분석이 네. 지역별 그 분석이에요. 예예. 예. 호남이 어떻다, 영남이 어떻다. 네네. 그거는 쌍팔년도식이고 지금은 세대별 분석이에요. 예예예. 예, 예. 세대별도 예. 예를 들면 20대 그러면 20살과 네. 29살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고 예, 31이랑 39이랑 천지 차이죠. 예. 천지 차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봐야 되고 예를 들면 39하고 40하고 한 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칼로 그렇게 경계선을 자르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데 네네. 그래서 지역별보다는 세대별로 보는 게 좋다. 좀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 용어로 네. 계급 분석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급 분석.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지금은 예를 들면 SNS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경상도 25살이나 전라도 25살이나 거기는 지역 함정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별로 보는 게 맞고 네. 계층별, 계급별로 분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가 유세를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네네. 제일 적극적으로 단일화 시조 이후에 예. 30대 여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어요. 오. 그래서 30대 여성들한테는 이재명 후보 표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20대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예.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어요. 네네. 2030 여성들. 네네. 그래서 2030 남성들이 윤석열이 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대에서도 많이 나온다. 저는 그래서 2030 여성표가 네. 캐스팅 보트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단일화 이후에 많이 분노하고 있고 네네. 또 이준석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30 여심 네. 여성표가 이번에 예. 캐스팅 보드가 네. 보트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30을 토탈 퉁쳐서 이렇게 종합 점수를 본다면 지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재명이 질 리가 없잖아요. 의원님 제 분석은 어떤지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뭐냐면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가장
강성 지지층이 40대 50대잖아요 지금. 네,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낀 세대예요, 어머님. 네. 그러니까 20대 자식 자녀를 들고 70, 80대 부모님을 모시는 네. 세대라서 이 세대가 이번에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다 밭을 가들다 보니까 아래 위로 다 밭을 갈았어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세장이 그 피켓 들고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정했어요. 네네. 그게 핵심 또 구호였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 히트작이죠. 이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먹혔어요. 그렇죠. 어디 어디 다녀도 사람들이 아니야 윤석열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예예. 예. 이거 하면 당연히 이재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먹혔고 저는 유세 다니면서 네. 마지막 정리를 A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요거를 네. 다 했어요. 네네. 잘 먹혔어요? 아니 그냥 팍팍 먹히더라고요. 예예. 예. 뭐님 내일 우리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내일 단 한 명 여기 대부분 투표로 하신 분들은 단 한 명만 나 대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한 명씩만 바꿔주자. 그리고 사전투표 이후에 네. 내가 1번을 찍었으면 1번이 꼭 돼야 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바꿔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 이후에 네.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네. 사전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난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우리가 19% 차이로 오세훈한테 졌지만 사전선거는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역결집 할까봐 아. 국민의힘 쪽 어. 그게 저는 제일 걱정돼요 지금. 저쪽에서? 네. 사전투표가 높았다. 민주당이 결집한 거 아니냐. 우리도 결집하자. 예. 이게 이제 내일 싸움이에요. 오늘 싸움이에요. 쟤네들은 근데 결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쟤네들은 의식이 있나 뭐가 있나. 하여튼 그걸 경계하고 네. 7시 반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네. 의원님 내일 거기 힘드셔도 내일 저녁 때 들려주시고요.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에요. 예. 나 고생한 거 없고 이재명 고생시키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의원님 내일 사전투표 결과 있지? 아니 내일 그 출구조사 결과가요. 예. 사전투표가 미반영 분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혹시나 사전 저기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좀 1, 2% 지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투표 한 거를 다 보정해서 발주를 한다는데. 아니 아예 그걸 빼버렸대요. 아, 빼버렸대요. 예, 아예 내일 저기 출구조사는 사전선거를 빼고 발표를 한다라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예, 그냥 비기기만 하면 되겠네. 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오후 7시 발표 사전투표 미반영 이렇게 떴어요. 아, 그래요? JTBC만 단독으로 같은 시간에 출구조사 진행 뭐 이렇게 떴습니다. 예. 원래 이제 보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로 사전투표, 그렇죠? 예, 예. 사전투표 한 거를 연령대별로 투표율 뭐 이런 거 보면서 네네. 내일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거의 반이 투표를 했거든요. 1600만 표면 실질적으로 네. 80% 투표율로 하면 반 이상이 투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네네네. 네. 그러네요. 이것도 뭐, 의원님 이것도 이거 사전선거가 이제 일상화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출구조사 할 수 있게 입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방송사들이 하는 거고 자기 돈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네. 뭐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기들이 그게 이제 장사가 된다면 시청률에 사전투표도 하겠죠. 네 그것도 추구조사 하겠죠. 돈 네네. 드니까 안 한 거구나. 네. 아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죠. 또 하게 돼 있어요. 아 원래 하게 돼 있었어요? 아니니까. 나라도 네. 할걸 씨. 네. 나라도 들고 와서 좀 해볼 걸 그랬네요. 내일까지 의원님 SNS 선거운동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예, SNS,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내일 SNS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님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하면 되겠네. 구독자 몇 명 늘었는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구독했어요. 아이고, 졸려. 네, 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자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보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내일 어떻게 하냐면요. KBS, MBC 지상파 3사가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7시 30분에 발표된다. 전체 유권자의 37%에 가까운 사전투표를 빠진 수치여서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나,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표차가 나올 경우 큰 흐름은 반영될 전망이다. 8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실시해서 7시 30분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오후 6시부터 이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오차가 많이 있어. 코로나 환자들 투표도 또 반영이 안 된대요.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여 5명 간격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구조사 응답자 수는 약 8만 5천 명으로 예상된다. 종합 편성 채널 JTBC는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시작은 7시 30분으로 지상파 3사와 같다. 출구조사는 조사원이 투표 당일 투표소 50m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상대로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묻는 기법이다. 출구조사 기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제16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로 출구조사 결과가 당선자 모두를 맞췄다. 다만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깜깜이 직전까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이 거의 팽팽했고,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성에 의문을 뒤따를 전망이다. 보정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정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냥 미반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